명절이 정말 저는 싫습니다. 평소에 안 드시던 뭐 술도 더 드시고 기름진 음식도 많이 드시니까 지나고 나면 혈당이 더 안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 많으셔서 아마 선생님이 저보다 더 많이 겪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명절 때 미리미리 주의를 좀 드리곤 있지만 당뇨를 많이 보니까 또 혈당이 또 얼마나 또 엉망이 돼서 올지도 걱정이 되고요. 그렇죠. 이게 뭐 이런 시기에 또 음식을 갑자기 너무 많이 드시고 또 칼로리 섭취가 많아지다 보면 갑자기 당뇨로 확 혈당이 올라가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합병증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.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지금 당뇨병 환자가 한 500만 명 정도 되는데 당뇨 전 단계 환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육박한다고 해요. 그러다 보면 연휴 지나고 한두 달 새에 이제 몸이 컨디션이 나빠서 와서 당뇨 진단받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.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학생 때 배웠던 것보다 당뇨 기준이 낮아졌던 게 이 합병증 때문이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에서도 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시거든요. 당뇨가 아닌 당뇨 전 단계에서도 합병증이 올 수 있다? 보통 공복일 당을 기준으로 99 이하면 정상, 126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, 적극적인 치료에 들어가고 정상과 당뇨 사이, 즉 공복일당 100부터 125까지를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데 당뇨 진단 전인 당뇨 전 단계에서 합병증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? 당뇨병에 발생시킬 수 있는 합병증들은 당뇨 전 단계부터 생길 수 있는 건 다 생길 수가 있고 맞죠.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정상 당뇨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것들은 전 단계부터 일관되게 나타나기 때문에 혈관 질환, 암뿐만 아니고 경도 인지장애 치매까지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꼭 인지하셔서 당뇨 전 단계의 중요성. 내가 혈당이 한 108, 109, 뭐 111 정도니까 이 정도면 맞습니다. 아직 여유 있지 않아 이런 마음 가짐보다는 그때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당뇨가 생기기 전부터 난 그런 질환이 먼저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가장 무섭다고 하는 이제 당뇨 발, 뭐 발을 절단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조금 그런 데 경각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.